저번에 오고 너무 놀래갖고 재밌고 해서 다시 왔거든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이색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최고의 만족선 사기 위해 저마다의 장점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이색 서비스의 현장. 고객 간식 Life and Joy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이색 서비스 현장. 서울에서 장장 4시간 이상 달려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흥겨운 음악 소리가 먼저 반기는 이곳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대박 식당을 방불케 할 만큼 사람들로 가득한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시골 사랑방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한의원이 있다던데 어디 있어요? 여기가 한의원이에요. 여기가 한의원이? 한의원 같이 안 생겼는데요? 아, 진짜 한의원이에요. 한의원? 그럼 이곳이 바로 특별한 재미가 있다는 바로 그 한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은 어디가 많이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아, 평소에 예. 피로감이 좀 많고. 예. 상담하고 진맥하는 걸 보니 한의원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목이랑 어깨가 안 좋았는데 여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약이 워낙 잘 뜨는다고 해서 신랑 약 지어주러 왔어요. 지인 소개로 왔는데요. 여기 오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것? 뭔데 뭔데 뭔데? 정말 궁금해 죽겠네. 반갑습니다. 신단을 맛있게 하셨어요. 어머, 예쁘장한 간호사가 다짜고짜 마이크를 잡더니 구성진 목소리로 가요를 불러준다. 장윤정 못지않은 간드러워진 목소리에 간간이 들어가는 모션까지 청도의 가수가 따로 없다. 직원들의 이 같은 깜짝쇼에 신나는 건 지루하게 기다리던 고객들.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장단 마치고 노래가 끝나자 박수로 환호하는데. 아이돌보다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노래 너무 재밌는데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거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또 뭐 있어요? 일단 지켜보시면 압니다. 오, 이어지는 화끈한 무대. 조금 전까지 고객을 응대하는 전 직원이 댄서로 급변신. 최신 가요의 리듬을 타는 춤솜씨 또한 예사롭지가 않은데. 저희끼리 그냥 이제 운동하다가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댄스 타임을 하루에 세 번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춤을 춰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추다 보니까 괜찮아요. 환자분들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고 웃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외진곳까지 먼 길 마다않고 찾아와준 고객들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는 직원들의 댄스 타임.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고객들. 많이 많이 재밌었어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도 않고요. 대기 시간 길어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손님마다 입과 손이 분주하다. 식탁마다 뭔가를 먹고 있는 듯한데. 여기 있는 거라고 사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준 거예요? 네, 네. 여기 체리는 없습니다. 오, 정말 떡과 홍시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음직스럽기도 해라. 혹시 한번 먹어보자. 난 떡을 먹을게. 어, 차가. 차가워.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는 것을 고려해 이렇게 떡과 과일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 맛있어요. 여기는 음식들이 모두 무한리필이고요. 이제 곧 여름인데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신나는 공연에 먹거리까지. 이런 시골 사랑방 같은 풍경이 좋아 소풍 가는 기분으로 한의원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의 치유와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항상 몸과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약을 지가 먹으면 기분이 빨딱빨딱 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진로도 잘하고 인심도 좋고 모든 게 다 짱이에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이곳에 특별한 고객을 위해 마련된 전용 객실이 있다는데. 캬! 한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조망까지. 그런데 이게 웬 패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 객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고객이라 혹시 아까 그 패드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의 담당 PD 그 특별한 고객 찾아 호텔 곳곳을 누비기 시작하는데. 혹시 여기 특별한 분들 묵는 곳 있다던데 거기 묵으세요? 아, 저 여기 투숙하긴 하는데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저 여기 직원인데요. 제가 아니라 오늘 얘네들이 숙박하러 왔거든요. 누구야? 얘네요. 아니 이것은? 그렇다면 이 견공들이 바로 그 호텔방의 주인공? 오, 정말 마치 VIP 입성하듯 편안한 자태로 유모차에 실려 호텔방으로 이동하는 강아지들. 규정상 유모차나 캐리어에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 게 다른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즐길 건 즐길 수 있고. 드디어 호텔방에 입성. 우선 견주님 눈에는 호텔방의 마음에 쏙 드는 모양인데 강아지들 반응은 어떨지? 아, 이뻐라. 이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요. 와, 여기 완전 내 스타일. 그런데 이 녀석들 셋이 약속이나 한 듯 달려가는 곳이 있으니. 어허, 아까 그 의문의 패드. 바로 영역 표시부터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VIP 서비스입니다. 캬, 강아지를 위한 VIP 서비스도 있다니. 그 내용이 궁금한데. 바로 강아지 매트와 식기, 침대, 거기에 애견 장난감과 간식까지. 정말 너희 팔자가 상팔자 맞구나.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고객들을 위해서 애완견 동반 투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완견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호텔에서 제공해준 선물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강아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 이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각. 통조림을 보자 잠시 이성을 상실하고 마는 강아지들. 저기 애견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밥을 안 드셨어요? 밥 먹고 왔는데 왜 이러지? 이게 너무 맛있나 봐요, 통조림이.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현관 왔어요, 밖에. 이젠 본격적으로 호텔의 낭만을 즐길 시간. 강아지들도 망중하니 한창인데. 이야, 정말 좋다. 이래서 호텔을 오는구나. 도다이 뽀뽀. 기분 좋아진 경공들 개인기 방출에 나서는데, 인색하던 뽀뽀 공세에 이어 악수도 착착.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는다. 호텔까지 데려와준 우리 언니가 제일 예뻐요. 오, 행복해.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이랑 함께 놀고 또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함께 다시 와서 또 좋은 추억 쌓고 싶어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펜션. 이곳 역시 특별한 이색 서비스로 유명하다는데, 고객 맞이에 앞서 거울부터 들고 나오는 주인장.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기다 이건 모두 특정 장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도구들인데. 오늘 가족분들이 저희 펜션에 오셨는데 제가 펌어 좀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원의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난마당에서 때 아닌 헤어쇼가 펼쳐지고. 머리 어떻게 해줄까요? 네, 유나 언니처럼 해주세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능숙한 숨쉬로 머리를 말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미용을 한 20년을 배웠어요. 20년을 하다가 여기 내려와서 뭐 손님들한테 좀 특별한 서비스를 해드릴 게 없나 해가지고. 본인의 장점을 살려 이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주인장. 친구들 알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 너무 예뻐져서. 수고하셨어요. 네. 머리 하는 동안 펜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 또한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 한쪽에 마련된 찜질방은 그 자체로 헤어스팅기 역할을 해주니 일석삼조가 따로 없다. 찜질방의 열기만큼 가족의 온기도 높아만 가고. 미용실이 아니라 펜션에서니까 신기해요. 이 여유로운 시간에 파마도 하고 찜질방도 오고 이러니까 시간 절약되는 것 같아서 좋네요. 가족들과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사이 어느새 주인 아주머니의 호출이 이어지고. 네, 빨리 내려오세요. 네, 가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두두둥. 더웠지? 야, 소녀시대 유나다. 예. 변신. 완전 마음에 들어요. 특별한 서비스에 잘 놀고 잘 쉬고 또 예뻐지기도 하고 가네요. 이색 서비스 받으러 오세요. 남다른 장기, 남다른 아이디어로 고객의 마음을 녹이는 이색 서비스 현장. 무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